네, 오늘은 세븐나슈트 결투장 1티어 등급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무빙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고요. 5월 5주차 최신 버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캐 노우가 나오긴 했지만, 노우가 결투형이 아니라서 노우는 뺐고요. 현재 결투장 레전드 최상위권과 슈페리어 이하 대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등급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 주는 어떤 덱이 좋을까요? 이번 주 메타 덱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덱 쪽이 좀 강세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때 발의 세밍입니다. 최상위 티어 덱이죠. 전술 진영이고 앞줄에 발데르, 중열에는 에반과 세인, 후열에는 링을 넣는 덱이고 패스는 점프 크리스가 가장 좋고요. 마스터링 취향인데 치명타 관련 두 개는 올리고 나머지 내려서 약간 수비적으로 구성을 하는 편이고요. 스펙이 좀 낮을 때는 공격적으로 구성하기도 하죠. 현재 많은 랭커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덱입니다. 발의 세밍. 자, 다음 덱은 현재 떠오르고 있는 공덱입니다. 아세 에밍인데요. 최상위 티어 덱두 번째 덱이고, 진영은 전술 진영에 앞줄에는 아킬라, 중열에 세인 에반, 후열에는 밍을 넣는 덱이고요. 마스터링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고, 거기에 단일 공증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패스는 뭐 점프 크리스 패시나 뭐 전설 랜, 연이 펫, 뭐 이런 것들 할수 있겠죠. 아킬라로 신발끈을 묶어요, 이 덱은. 그리고 상대가 아킬라한테 다가올 때 나머지 영웅들 세인과 에반이 상대한테 진입을 해서 삭제시키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상위뿐만이 아니라 슈페리어 이하에서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덱입니다. 굉장히 좋은 덱이에요. 전불도 두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성 난이도도 좀 쉬운 편이고요. 다음 세 번째 티어 대 아발크엔데요. 진영은 적중 진영 2를 사용합니다. 새로 나온 진영이죠. 앞줄에 아킬라, 발데르, 중열에 크리스, 후열에 에바를 넣는 덱이고요. 마스터링 좀 취향인데 약간 수비적으로 많이 짜는데, 치명 관련이랑 적중 관련 있죠. CC 적중 그런 것들을 올리고 나머지는 내려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펫은 리첼 펫, 전불 리첼 펫이 가장 베스트라고 하고, 없다면 뭐 전불 루, 없으면 뭐 전설 루디로 약간 수비적인 펫을 많이 쓰는 덱이 되겠습니다. CC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발데르를 끌고 크리스 즉사로 잡는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머지 뭐 밍이나 이런 것들은 에반으로 밀어내면서 처리하는 그런 덱이 되겠죠. 기존의 아발덱의 변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다음 덱, 국민 아발 클링 덱입니다. 모든 티어 최상의 티어 덱이죠. 진영은 돌격 진영이고, 앞줄에 아킬라, 발데르, 중열에는 클레어, 후열에는 밍을 넣는 덱이죠. 마스터링은 국공으로 다 올리는 게 좋고, 펫은 뭐 연이 펫, 램 펫, 스파이크, 아일린 같은 공격적인 펫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말할 게 없는 국민 덱입니다.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레전드까지도 등반할 수 있는 그런 덱. 하지만 최근에 전설 세인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의 픽률이 거의 와한7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카운터를 맞고 있는 중이긴 해요. 아발 클미. 그래서 뭐 아발 세밍이나 이런 것들로 변형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역시 아발 클밍 아직은 굳건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덱은 가성비 덱, 1점풀 덱 밍을 쓰는 세밍 쿨주입니다. 포격 진영 2를 사용을 하고요. 앞줄에 세인, 중열에 밍, 후열에는 클레어나 주주. 주주 말고 혹은 연희를 쓰기도 하고요. 마스터리는 국공의 광역 마스터리를 사용하고, 펫은 램펫이나 연희펫, 스파이크 같은 역시 공격적인 펫이 좋고, 세인이 상대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밍이 중열에서 버텨주고 CC를 걸고, 후열에서 사수, 뭐 클레어나 주주, 연희 같은 영웅들이 딜을 넣는 그런 구조의 덱이죠. 하지만 최근에 역시나 세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 이 덱도 좀 힘든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의 뭐 세인, 에반 뭐 그런 메타라고 보시면 돼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밍밖에 없다면 전뿌리 이 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티어 알아보죠. 지원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티어의 아킬라랑 카린입니다. 먼저 아킬라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2, 3세트 섞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하나, 불굴 하나 혹은 신기루를 끼기도 하고, 포지션은 전열에서 팀 서포트 역할 그리고 상대 스킬 말리게 하는 그런 영웅이죠. 사용 가능 덱은 공덱에 주로 사용을 하고, 다음 카린은 장비는 쿨감 5세트나 방어 세트 섞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불사 하나, 분노 하나, 무기력 하나 혹은 뭐 시간 가속이나 불굴을 넣어서 약간 취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포지션은 중열이나 후열에서 힐러면서 이제 팀원을 부활해주는 그런 영웅이죠. 사용 가능 덱은 방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방덱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덱이 주로 일어서 카린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격형 알아보면 역시 밍이죠. 밍 여전합니다. 1티어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최근에는 방어 세트 혹은 막기 세트를 섞어서 약간 수비적으로 템을 구성하는 것도 좋거든요. 저도 약간 요런 느낌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장신구는 신기루 하나에 불사 두 개를 주로 낍니다. 분노를 최근에 좀 빼는 추세고요. 민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뭐 이렇게 넣어도 무난하고, 포지션은 중렬이나 후렬인데 주로 후렬에서 후진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사용 가능 덱은 공덱, 사수덱, 방덱, 여전히 모든 덱에 사용 가능한 그런 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풀 에반한테 굉장히 많이 카운터를 맞으면서 요즘에 삭제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밍 포지션에 다른 영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밍은 계속해서 1티어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만능형 보겠습니다. 1티어 전풀 에반, 전풀 발데른, 전풀 크리스, 전설 세인입니다. 먼저 전풀 에반, 장비는 공속 5세트나 공격 5세트 혹은 이걸 두 개를 썼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포지션은 중렬이나 후열에, 주로 중렬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근접 딜러고 평타 입업 제거, 그리고 무적의 힐 탱커, 그냥 뭐 유지력 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가 거의 없죠. 사용 가능 덱은 공덱과 방덱에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발데르인데요. 발데르 장비는 치명타 5세트나 혹은 공속 5세트 혹은 뭐 썩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하나, 신기루 하나 혹은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를 끼고,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열에서 꾸러움 CC의 면역 탱커 역할이죠. 사용 가능 덱은 공덱과 방대. 아, 여전히 좋습니다. 발데르 정말 가성비는 얘가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다음 영웅 전풀 크리스인데요. 장비는 치명타 5세트나 쿨감 5세트나 뭐 이것들을 섞기도 하고, 장신구는 스카이트리아 한두 개에 불사 한두 개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포지션은 중열에서 다중 CC를 거는 그런 영웅. 사용 가능 덱은 공덱과 방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설 세인인데요. 거의 전풀급입니다. 너무 좋아요. 장비는 공속 5세트나 치명 5세트 상대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만 세팅하시면 되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패시브에 신기루가 달려있죠. 포지션은 전열이나 중열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사수의 카운터이자 후방 어그로 굴기용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순간이동 거리가 8m이기 때문에 거의 전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 가능 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사수형. 사수형이 좀 티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5티어의 주주와 클레어입니다. 주주 클레어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장비는 치명타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2개, 포지션은 후열, 원거리 딜러이자 다중 CC 그리고 버프 제거, 사용 가능 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다섯 번째 방어형 1티어 전플루디와 전설루디입니다. 전플루디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2-3세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나 불사 두 개의 신기루 하나 혹은 불굴 하나 넣기도 하고, 혹은 수석사제 하나를 넣기도 하거든요. CC를 또 풀기 위해서 수석사제도 괜찮습니다. 포지션은 전열에서 어그로 탱커 역할이고, 사용 가능 덱은 공덱이랑 방덱에 다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덱 전설 루디, 장비는 방어 5세트나 막기 2-3세트 역시나 썼기도 하고, 장신구는 불굴 한두 개에 불사 한두 개 착용하는 게 좋고요. 혹은 전설 루디도 수석 사제 하나 정도는 껴도 괜찮습니다. 포지션은 전열에서 역시 탱커, 사용 가능 덱은 방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번 주 티어 등급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고 덱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덱은 아세 에밍입니다. 역시 덱 구성 난이도도 쉽고 데미지도 굉장히 센 그런 덱이죠. So can we just love?